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충북 괴산군 장현면에 있는 7년생 홍로 420여 그루가 심겨진 사과과수원 겸 전원주택 용지를 소개해 드릴 거고요. 다음번엔 정남향으로 펼쳐지는 충주 청풍호의 뷰가 아주 멋진 전원주택, 별장, 펜션용 주택을 소개해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먼저 충주 이광규 공인중개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저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과과수원이 항공사진입니다. 전체 면적에 사과나무가 빽빽히 심겨진 것이 보이시죠? 충주에서 괴산으로 향하는 2차선이 서쪽으로 통과하고 있고 북쪽의 6m 도로와 동쪽의 4m 도로를 통해 토지로 진입을 하네요. 과수원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라본 모습입니다. 과수원을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라본 모습이고요. 과수원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라본 모습이고요. 과수원을 북쪽에서 남쪽으로 바라본 모습입니다. 제가 촬영 중인 이곳은 충북 괴산군 장현면이고요. 저 앞에 충주 괴산간 2차선이 통과하고 있는데요. 충주 도심까지는 우회전을 해서 약 20여 분 거리이고요. 좌회전을 해서 10여분을 드라이빙하면 괴산 IC가 나오고 30여분을 드라이빙하면 괴산 읍내가 나옵니다. 수령이 꽤 되어 보이는 마을회관 옆 느티나무가 인상적인 요 마을은 약 2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조용한 시골마을이고요. 제가 이 지역의 물건을 소개해드릴 때마다 강조드리는 것인데 이 마을에서 승용차를 기준으로 5분 거리에 피부 미용과 혈액순환에 특효가 있다는 문강 유황온천이 있다는 거 한 번 더 어필할게요. 제가 걷고 있는 요 도로는 마을로 진입하는 6m 메인도로인데요. 요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여 4m 도로로 약 30여 미터를 진행하면 오늘이 소개 과수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도 요 마을이 왠지 아늑하고 조용한 것이 시골 생활이 그닥 불편할 것 같지는 않으시죠? 이제 오른쪽으로 사과과수원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오른쪽에 있는 옥수수밭이 과수원이 북쪽 경계가 되겠죠. 영상을 보시면서 사과나무가 심겨진 푸릇푸릇한 부분은 죄다 매매 면적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과수원이 동쪽에서 출발하여 경계라인을 따라 남, 서, 북, 동 방향으로 진행하며 촬영을 해볼 건데요. 과수원 옆으로 파란색의 원통형 우물이 보이고 그 앞에는 예전에 빨래터로 쓰였음직한 시설이 보이고 뒤쪽으로는 정자가 세워져 있는데 이 시설들은 당연히 면적에 포함되지 않겠죠. 이 과수원의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이고요. 현재 사과과수원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지목은 답입니다. 면적은 1426평으로 이 과수원에는 홍로 420여 그루가 심겨져 있다고 하시네요. 다 아시겠지만 홍로 품종은 추석쯤이면 추악이 다 끝나는 터라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매달린 사과 없이 휑한 것인데 얘는 원백으로 지금껏 버티고 있는 것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이 토지 평당가는 30만원으로 매매가는 4억 2800만원인데요. 이쯤 되면 사과밭이 뭐 그리 비싸냐? 금태라도 둘렀냐? 라고 댓글 거실 분들 계실 텐데요. 과수원에 뭔 금태가 둘러졌겠어요? 다만 전원주택지로서도 괜찮은 위치이니 그런 겁니다. 저는 지금 과수원이 남쪽 편을 걸으며 촬영 중인 거고요. 사과가 달리지 않아 비주얼이 좀 황량하긴 하지만
배경음악 들으시면서 같이 한 바퀴 돌아 보시죠. 지금까지 홍로품종 420여그루가 심겨져 있는 괴산군 장현면의 1426평 사과가수원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주도심 20여분, 괴산 IC 10여분 거리의 시골마을에 위치한 귀촌 귀농용 사과가수원입니다. 중개 대상물의 종류는 토지이고요. 거래의 형태는 매매입니다. 면적은 4,714제곱미터, 1,426평이고요. 주재지는 충북 괴산군 장현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이고요. 도로는 4m 도로에 접해 있네요. 지목은 답인데요. 현재 사과가수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형은 준직사각 평지형이고요. 방향은 동, 서, 남북, 사 방향이 다 가능합니다. 이용제한사항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추천용도는 사과영농용지 겸 귀촌귀농용지로 추천드립니다. 평당 공시지가는 6만 2천원, 평당 매매가는 30만원, 그래서 공정매매가는 4억 2,800만원이 되겠네요. 교통여건 양호한 조용한 시골마을이 홍로 7년생 420여그루가 심겨진 평지형 사과가수원입니다. 전원주택 한 채 짓고 사과가수원 영농으로 수익을 올리시며 귀촌 귀농하실 분께 추천드립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